고인논술 알맹이. 똑같이 고인논술은 이번에 공식은 뭐? 루트 1분의 g. 이거 외웠죠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혜미 아까 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유도해 준 거예요. 한 번은 유도해 보세요, 학생들. 꼭 시간을 내서 물리에 처음에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돼요, 알겠죠이? 그러면은 이건 중력이니까 9.8. 그다음 이거는 몇? 3. 그럼 이건 몇이에요? 고유 곽진송수는. 네,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자, 고유준농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고유준농수 우리 배웠던 거, 저번에 배웠던 거, 용수철에서는 루트 n분의 k인 거 기억나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은 그 진동에 관한 문제를 거의 다 풀어요. 한 80, 90% 풀어요. 알겠죠? 간단하지만. 근데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오늘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질량 10kg의 물체가 K는 50 N/m 용철에 매달려 진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M이 몇? 10이? K는 몇? 50. 그럼 고인농수와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간단하죠, 맞죠? 넣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고유 곽진농수 뭐가? 루트 10분의 50. 루트 5죠, 루트 5. 근데 우리가 고인농수는 여기서 어떻게 돼? 2파이 F였죠. 그러면 2파이 분의 루트 5가 이제 고유인농수죠. FN이.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FN. 이제 그 고유인농수는 0.356 헤르츠예요. 헤르츠. 이해돼요? 그 다음에 1로 이걸 나누면은 이제 역수. 역수는 TN. 이제 고유 주기죠. 고유인농수는 뭐 예와 역수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2.8초. 자, 그러면은 답은 뭐? 고유인농수는 0.356.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건 주기죠, 주기. 주기는 2.8초.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외우면은 금방 이해가 되면 풀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번엔 단진자네요, 단진자. 자,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네가 있다. 그네의 줄의 길이는 3m며 몸무게는 45kg다. 고유인농수는 얼마냐? 똑같이 고유인농수는 이번에 공식은 뭐? 루트 1분의 g. 이거 외웠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햄이 아까 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유도해 준 거예요. 한 번은 유도해 보세요, 학생들. 꼭 시간을 내서 물리에 처음에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건 중력이니까 9.8. 그다음 이거는 몇? 3. 그럼 이건 몇이에요? 고유 곽진송수는 1.8 나오고. 이제 고유인농수는 2파이로 나누면 되죠. FN은 2파이분의 1.8이죠. 구해볼게요. 이게 몇 나오냐면 0.288이나 288. 0.288. 그럼 진농수 0.288. 그럼 만약에 소녀가 아니라 소년이 80kg 그네를 탔다면, 이제 소녀의 무게랑 80, 45인데 소년이 탔다면 어떻게 돼요? 고유인농수는 0.288. 상관이 없죠. 이게 조금 더 무거운 사람, 아까 내가 동생이랑 한번 동생 태워보고 자기 탑을 했죠. 똑같아요. 그네의 고유준농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엔 질량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고유 주기는 얼마인가? 고유 주기는 어떻게 돼? TN은 이 역수죠. 0.288분의 1. 그럼 주기는 3.47. 47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할거 아니에요. 끽끽 할거 아니에요. 그네. 근데 3.5초 정도 걸리네요. 맞죠? 하면 3.5초, 3.47. 그래서 비슷하게 3.5초 정도 걸린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대충 3.5초.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소년이랑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소년이랑 소녀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물리진짜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좀 어렵게 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나온다 치면이. 이거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오메가에는 루트 i분의 mgt.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이거 외우고 만약에 혹시 필요하면 쓸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럼 봐봐. 이 막대의 질량이 20kg. 이거 20kg. 그 다음 L의 길이도 2m. 자, 이럴 때 고유진동수는 우리 막대에서의 관성 모멘트 I 구할 수 있죠. I.
우리 막대일 때 이렇게 막대 여기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1 ml 제곱.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막대 완성 모멘트는 일단은 우리가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쓸 거예요. 지금 부록에서 유도하는 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다른 진도가 너무 급한 게 많아가지고 양해 부탁합니다. 햄도 지금 뭐냐, 감기 때문에 좀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럼 여기 보면 3분의 1에 m이 몇? 질량이 20kg이. l이 몇? 2m의 제곱이. 오케이?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게 몇이 나오냐면은 26.6kg m의 제곱.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오고 m은 20kg고 g 나왔고 이거 구했고 d는 뭐? 질량 중심이죠. 질량 중심은 당연히 여긴 거 알겠죠? 여기 가운데. 맞죠? 그럼 여기 질량 중심까지의 회전축과의 거리는 몇? 1.5겠죠, d는. 이거 이해되죠? 아, 1.5가 아니라 1이죠. 1. 미안해요. 전체 길이가 2니까. 질량 중심은 여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d는 1. 그럼 여기 넣어볼게요. 질량 총 질량은 20kg. G는 9.8, D는 1. 총 길이가 2m니까이. 그리고 D라는 건 뭐예요? 회전축과 질량 중심과의 거리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 관성 모멘트는 26.6.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고유 각진동수는 몇 나왔냐면은 2.71이 나왔어요. 고유인동수 구하랬으니까 2파이분의 2.71. 그러면 고유인동수 Fn은 0.43이 나옵니다. 헤르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럼 여기에 0.43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만일 막대 끝에 질량 이런 10kg짜리 이걸 여기에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달아버렸어. 9를, 9. 원형 9를 달았다면 고유 주기는 얼마인가 이랬죠. 맞죠? 자, 먼저 i를 구해볼게요. i가 달라지겠죠, 많이. i는 그럼 어떻게 돼? i 막대 플러스 i 원형 9두개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 9는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다음 막대는 뭐냐 하면 3분의 1에 ml 제곱. 여기 m이랑 여기 m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자, 먼저 막대를 먼저 구해볼게요. 막대는 어떻게 돼? i 막대는 우리가 구한 것처럼 3분의 1에 m이 몇? m이 20kg, l은 2m의 제곱. 그래서 우리 26.6 이렇게 구했죠. 이게 26.6이었던 거 구했죠. 자, 이거 i 원형구만 추가하면 돼요. i 원형구는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는 여기가 그 질량 중심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면 아까 말한 대로 5분의 2 m이 몇? 10kg, r이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mr 제곱. 오케이? 근데 여기가 아니라 회전은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죠. 여기 축과의 거리죠. 이해돼요? 이제 그럼 이건 평행축 정리를 써야 돼요. 평행정리. 평행정리는 MD의 제곱이에요. MD의 제곱. MR제곱. 오케이? 그래서 평행정리는 이제 여기 축에서의 거리가 전체 길이니까 여기 몇? 3m죠. 3m. 그래서 이 질량이 몇 kg? 10kg 곱하기 3m의 제곱. 이렇게 추가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MR제곱만 추가하면 됩니다. MD의 제곱이 MD의 제곱. 이 D는, 이때 D는 뭐냐면 중심과 회전축과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평행정리가 좋죠. 그럼 원형구는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4가 나오잖아요. 4가 나오고 저기는 90이 나오나? 92? 94가 나오네. 94가 나옵니다. 94. 그러면은 더하면 94 더하기 120.6이 나와요. 알겠죠? 자, 이거는 일단 구했으니까. 자, 여기 공식에 이제 대입하려면은 m은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은 몇? 여기 약간 물리진자의 전체 질량 여기 20, 여기 10이니까 이때 m은 30kg입니다. 그 다음 g는 구했고 d만 구하면 되죠. 자, d는 아까 그 질량 중심 개념이잖아요. 질량 중심이니까 그 질량 중심을 구하면 돼요. 자, 햄이 이거 질량 중심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랑 이제 나눠야 되죠. 그럼 여기를 보고 봐봐.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여기를 보고 얘는 어떻게 돼? 질량 중심이 여기고 20kg인 점질량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의 길이는 몇? 1.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1m, 1m. 여기겠죠, 여기. 여긴 10kg이라고 바꿀 수 있죠. 여기 길이는 몇? 2m.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위치에 질량 중심이 있겠죠. 여기 위치이겠네, 대충이. 대충 느낌이 오는 건 여기 위치에 질량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개념이 Y컴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Y컴.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치면, 만약에 중력이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할게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그냥 일단 여기로 잡아도 되는데, 여기로 잡을게요. 그냥 혐의. 어떻게 풀어도 되니까요. 그럼 여기 길이에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면 이쪽으로 돌겠죠. 그럼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20kg 곱하기 1. 그러면은 20kg 곱하기 1. 얘는 어때요? 얘도 이쪽으로 돌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0kg 곱하기 얘는 3이죠. 3. 얘2 곱하기 1이니까, 아, 2 더하기 1이니까요. 3. 이거는 뭐랑 같아야 돼? 총 30kg인 Y컴이랑 같아야 되죠. 오케이? 얘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은 몇이지? 50? 5분의 3이네. 5분의 3은 몇이야? 그럼 1.6이 나와요. 1.6. Y컴은. Y컴은 1.6m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기가 1.6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m고 여기가 0.6m죠, 여기가. 오케이? 이해되죠? 예, 총 1.6m가 나옵니다. 그러면 회전축과의 거리는 D는 1.6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 구했죠? 자, 그러면은 관성모멘트, 아, 이거 고유진동수 구해봅시다. 자, 조금 귀찮지만 여차 하면 풀수 있죠? 알겠죠? 그럼 오메가 N은 루트 I분의 MGD니까 I는 구했죠? 아까 총 120점. 이거 다 넣으면 돼요. 120.6. 그 다음에 M은 30kg. 그 다음 9.8. D는 몇? 1.6.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럼 몇 나왔냐면 M은 2.02가 나와요. 일단 02. 이거 고유 곽진동수는이? 그러면은 고유 주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고유 주기는 뭐? 오메가 N이 T분의 2파이잖아요. 이게 2.02가 나왔으니까 T는 뭐? 2파이에다가 2.02를 나누면 되죠. 2.02. 오케이? 이러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게 고유 주기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고유 주기가 T는 3.1초가 나와요. 3.1초. 그래가지고 주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매달면은이. 그 물리진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줄의 무게를 무시 못해요, 이거. 줄의 무게가 이게 20kg고 이게 달려있는 게 10kg니까 이게 무시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물리진자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아, 혹시 연습 문제 나오면 또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